우리 모두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도란 우주에 있는 하나의 힘이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 모두가 속한 지적 체계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지성에서 나왔으므로 이곳에 존재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존재한다면 존재하게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목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건축가? 아니면 플로리스트? 수의사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에 혼란스러워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보편적 정신에서 나왔고 언제나 그것이 일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와 목적은 유전자의 이중 나선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는 입자와 형태를 지닌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지원한 목적을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의도와 끊어져 있고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몰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고 살려는 의도를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깨끗이 닫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의도와의 연결고리를 깨끗이 할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목적에 있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 우리의 목적의식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우리의 근원에게 내어줄 때 우리의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기로 선택한 일이 무엇이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풍요가 얼마나 흘러 들어오든 목적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도는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서 영적인 근원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 근원은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내주는 과정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내주고 창조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의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목적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보편적 정신이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듯 말이죠. 모든 생명이 보편적 근원이 자신이 힘으로 하는 일에 대해 고민을 할까요? 예를 들면 가젤 또는 지네를 세상에 들여오는 일로 근심할까요? 어디서 살지 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창조할지 염려할까요? 아닙니다. 세세한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목적의식이 있다는 감각은 의도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이나 여러분에게 예정된 일을 하는 것과 무관한 내면의 정서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거나 자신이 한계를 넘어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은 근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기에 행복과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적과 떨어져 삶이 방향 없이 표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확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목적이 있는 우주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자유의지의 일부이자 의도의 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목적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병에 대한 생각이 건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듯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를 깨우쳐 준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궁금해하고 그 목적에 이어질 방법을 물을 만큼 깨어 있다면 지금 그 힘이 여러분을 쿡쿡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의문을 품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이 의도의 영역에 다시 연결되도록 여러분을 부추긴다는 증거입니다.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목적의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목적의식이 성공한 사람이 지닌 최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에너지와 지성이 무한한 저장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적에 대한 생각은 사실 여러분에게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과 친절, 창조, 풍요의 무한한 저장고는 창조하는 지성으로부터 자라났으며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보편적 정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는 신성한 창조의 근원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믿게 만들고 궁극적 진리의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궁극적 진리가 우리의 생각이 근원인 것입니다. 내면의 존재성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러나 자아는 우리가 돈과 명성, 인기와 감각적 쾌락을 쫓도록 부추기며 그래서 삶의 목적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욕구에 집중하면 충족되지 못한 느낌이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면 깊은 곳 존재의 수준에 맞춰야만 합니다. 그 내적인 공간 아닌 공간에서 우리는 의도의 힘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의 힘과 접촉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근원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의도와 목적이 완벽히 일치해 이것이 바로 그것임을 그냥 아는 직관에 도달하는 영혼의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의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도의 보편적 정신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것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편적 정신에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이것에 무한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는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로 예정되었는지 깨닫는 것과는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변하고 바뀔 것입니다. 사실 변화는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매일 매시간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생각이 나오는 여러분 안의 장소, 즉 존재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행동이 아니라 인간 존재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글과 생각을 이용해 여러분의 언어로 단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존재하며 항상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의도한다고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 의식을 갖고 받기보다 주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받는 보상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보편적 정신이 있는 깊은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해야 하는 거죠. 만일 초인적인 슈퍼 부모가 되는 것이 목적 의식이라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에너지와 내적 추진력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시를 쓰거나 치아 교정을 하는 데서 목적 의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목적에 도움을 주려는 관점에서 일하고 여러분의 보상에 관한 자잘한 일은 우주가 처리하게 두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사랑을 품고 할 일을 하면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창조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의도의 힘과 함께 창조될 것입니다. 될 일은 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유래된 힘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의도의 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래된 근원과 일치하게 되면 근원은 여러분이 선택한 삶을 창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치 정확히 그렇게 되도록 의도된 뜻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과 조화를 이룰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우주에 뭔가를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이는 여러분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타고난 재능과 갈망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라는 다정한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 역시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라는 다정한 물음으로 응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내면에서 뭔가 타오르는 갈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자신이 느끼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설득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될 만할 재능을 볼 수도 있고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여러분이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뒤를 따르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목적을 느끼지 못하는 일과는 공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과 근원 사이에 존재하며 여러분이 의도의 영역과 점점 더 비슷한 모습과 태도를 갖출수록 스스로가 목적에 의해 안내받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소질이나 기량이 전혀 없을지 모르는데도 내심 그 일에 끌릴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사는 우주를 호의적이라고 믿을지 적대적이라고 믿을지 정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힘을 우호적으로 보는 한 그 힘은 여러분에게 우호적이며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주는 생명을 돕고 만물에 자유롭게 흘러들며 한없이 풍부하죠. 왜 이런 우주를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스스로가 신과 그리고 서로와 분리되어 있어 갈등 상태에 있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 상태는 저항력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만들죠. 우주는 항상 기꺼이 여러분 편에서 일하고 여러분은 언제나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인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해야 합니다. 간디가 말했듯이 신의 안내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온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성공, 실패, 재산,
승리 등 모든 것을 감사의 관점에서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의식을 갖는 비결이죠. 만물이 근원인 의지와 조화를 이루며 목적 있는 삶을 살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행복 자체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갖고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찾아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목적 있는 삶이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목적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의도를 실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랑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목적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 정부에 모두 똑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봉사료를 물린다면 그 정부는 목적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을 사용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아무리 정당화한들 그 정부는 목적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기업이 이익 추구라는 명분으로 바가지를 씌우거나 사기 또는 조작을 한다면 그 기업은 목적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종교가 편견과 증오를 허용하거나 추종자들을 학대한다면 그 종교는 목적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죠. 의도의 힘에 접근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와 의도 자체인 행위를 모방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